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가 바로 우리나라 여성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100년을 맞이해서 여성 교육 100년을 맞이해서 일평생 여성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사셨고 현재는 동구 여상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정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선생님 뭐 자주 뵙진 못합니다만은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항상 그렇게 했죠. 건강하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글쎄요. 건강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네. 변하기는 꽤 변합니다. 나도. 네. 근데 저희가 본인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요 근래 한 20여 년 동안 그대로 그렇게 모습이 변치 않은 거 보니까요. 굉장히 그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관리보다도 자연이죠. 자연으로 네. 건강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그 여성 교육이 올해로 꼭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 100년을 어떻게 그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주 묘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100년 역사를 네. 4등분 할 수 있어요. 아주 완전히 거의 네. 시간적으로 봐서도요. 네. 4등분 할 수 있으리 만큼. 네수로 나눌 수 있다.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신교육 시작이 아무래도 이화 학당의 시작으로부터 그게 어떻게 묘하게 시작이 네. 되니까요. 네. 그럼 그게 1986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1886년이겠죠. 미안합니다. 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1986년이라면 이거 100년이죠. 네, 지금. 꼭 100년이 되죠. 네. 그런데 이걸 4분지 1 네. 세기 한번 생각하고 한 세기 동안이니까요. 네, 4반 세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네. 그러니까 50년 동안이죠. 네. 그러니까 25년 동안, 네. 50년 동안, 네. 그다음에 또 75년 되는 해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묘하게 4등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5년은 86년서부터 대략 1915년 전후까지 네. 생각해보면 네. 이건 완전히 개척시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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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소위 개화기죠. 네. 그런데 그 25년 동안은 개화라는 그 글자 그대로 네. 여성들이 안방에서 네. 뛸쳐나왔다는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자신은. 네. 뛸쳐나왔다는 것보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네. 그때가. 그런데 네. 네. 그 열리게 된 이유는 이화학당이 열면서 네. 묘하게 여자들의 눈과 귀가 밝아지는 겁니다. 네. 그 눈과 귀가 밝아지니까 네. 나오려고 하는 거죠. 네. 안방에만 국한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네. 그런 아주 자각의식이 강할 때입니다. 네. 그 시기가. 네.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이 개화 물결이 무던히 그 20년, 25년 동안 강하게 네. 지배했습니다. 네. 여자들에게. 네. 그 다음 25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는 전 우리 여성계들이 그때는 여성만 아니죠. 남녀가 합해서 네. 공동 분모가 있습니다. 네. 저게 일반뿐. 네. 그리고 자신들을 이제는 알아야겠다 하는 걸로 강력하게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때예요. 네. 그 다음에 또 25년. 네. 요걸 생각하면 70년 전까지만 생각하면 거의 알게 되는데 네. 50년 전까지는 우리가 농경시대죠. 네. 그 우리의 농민의 수가 85% 이상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그 시기는 네.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교육이 완전히 보편화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고담 25년은 지금 이 젊은 학생들이 다 잘 아는 시대인데 네. 너무도 확연하게 이걸 변해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변해나가는 게 여자 교육이죠. 네. 네. 이 여성 교육이 시작된 지 금년으로 꼭 100년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육을, 여성 네. 교육을 시작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스크랜턴 부인이라는 네. 분이죠. 네. 미국 네. 선교사가 네. 그 아펜설라 우리가 익히 듣는 사람의 네. 이름인데 네. 그분의 부모님 그 스크랜턴 부인이 와서 개방적인 걸로 했죠. 네, 그 양반이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최초의 최초 문연분이죠. 네, 문을 여신 분. 네, 그러니까 조직적인 네. 학교 교육이 먼저 네. 시작된 학교죠.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에 아주 그 젖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여염집 소위 말하는 그 처녀나 규수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안 왔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최초의 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이화 학당의 역사를 보면은 네. 거지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거지 여자 여아 네. 거린. 아. 거지요. 그러면 여자 그 거린을. 네. 스크랜턴 부인이. 네, 그 선교사 몇 분이 네. 나가서 도저히 학생을 안 보내주니까 네, 네. 먼저 길에서 굶주려가지고 길에 네. 쓰러진 이제 그야말로 병든 아이를 네. 학교 데려온 거죠. 네. 그리고서 그 애를 네. 공부를 시킬 때는 네.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화대학의 이화학당의 1895년대의 사진을 보면 네. 학생이 근 20명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학생들을 데려오면 그 네. 어머니들이 네. 울고불고 와서 아이들을 끌어가요. 소문에는 그 파란 눈의 여자들이 네. 코가 높은 거와 같이 네. 아이들을 갖다가 네. 눈을 뽑아서 네. 약을 만든다. 어허. 이거 안 되겠다고 와서 끌어갑니다. 그렇지 않다고 서약서까지 써줍니다. 네. 그리고 시집까지 다 보냈죠. 네. 옷장만 해서 네. 이불장만 해서 머리에 보따리 이고 학교에서 다 보내줍니까? 다 보내줬죠. 네. 이제 이때 양반 한 사람이 들어와요. 네. 우리 학교에. 네. 그때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입시 지옥이라든가 이런 말을 안 듣고 없었죠. 네. 돈 받아 감에 시집갈 미천까지 다 해주는 그럼요. 데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을 100년 후에 태어난 이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가 어렵군요. 그래서 나도 참 고마운 것이 네. 그 반세기 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입시 지옥은 안 걸쳤어요. 그래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양반이 하나 들어옵니다.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 초창기에는 서민의 자녀들만 네. 들어갔습니까? 근데 가장 네. 학대받은 사람들이죠. 네. 서민 층에서도 네. 일반 서민을 상민이라고 했죠. 네. 상민층은 누가 보내나요? 네. 그 이상은 물론 생각지도 말고요. 네. 그러면 그 아주 그야말로 고생만 하는 네. 천민 속에서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 사양 분들에게는 이 양반 계급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높고 네. 접촉하기 어려운 계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하루 저녁에 네. 양반이 교군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네. 네. 그럼 그때 그 양반이 올 때는 물론 교군이고 네. 그 교군 앞에는 교전비라 해가지고 네. 있고 그때는 조전비라 해요. 네. 교전비가 있고 네. 교군의 남자들이 있고 등용 요것도 들고 네. 그리고 밤중에 오니까 너무도 놀래고 네. 또 반가워서 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네. 그 여자가 딱 나오면서 등불을 켜고 네. 나와요. 네.
그 등을 받아요. 그리고 네. 사양사라 앞에 가서 네. 확 불어버려요. 네. 아주 지금 치면은 아 그야말로 1급 배우죠. 네. 그러다 탁 끄면서 네. 내 속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네. 깜깜합니다. 네.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근데 이 이름은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화하 학당에 들어와서 그 풀을 끄면서 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는 교곤으로 타면서 얼마 동안 나온 거죠. 그것도 네. 밤중에만. 네, 밤중에만 나와서. 계속은 못한 걸로 네. 압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간 그 학교도 됐죠.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된 셈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 당시 선생님들은 전부 그 외국인이었을까요? 네. 그런데 한 분 네. 국문을 가르쳐줘야겠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을 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한문도. 네. 근데 우리 아까 말한 것 같이 네. 우리 여자들은 비록 학교 조직적인 학교 공부는 없었다 하더라도 네. 등 너머로도 알고 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전수받는 한문 교양은 네. 네,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경숙 씨라는 네. 과수 때 네. 그리고도 매우 국문들 알고 한문을 깊이 아는 분을 그야말로 초청해서 선생님으로 모셨죠. 아하. 그럼 그 후에 이화학당이 생긴 후에 그 여성 교육을 위한 기관이 많이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네, 1910년 때쯤은 네. 이미 여학교만이라도 네. 30 학교가 넘었어요. 아, 대표적인 네.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1895년 조금 그 다음으로 하는데 네, 네, 네. 진명, 순명 벌써 네. 생겼죠. 아, 네. 그런데 말씀한 것이 이화학당은 네. 서민으로부터 네. 개방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양반이 와도 네. 많지 않았습니다. 네. 안 와요. 이화학당은 네. 네. 서양 사람이 가르치고 음흠. 사립학교고 네. 싫어했어요. 네. 일반이. 그럼 진명이나 이 한성 또 이 한성은 1905년 후로 봅니다. 네. 그렇게 생겼으니까 숙명 이런 데는 숙명 진명은 네. 그러니까 엄황후죠.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엄비라고 하신 네, 분. 네. 그분이 이제 사제를 털어서 네. 그 학교를 세우고 네. 또 양정 네. 또 한 남학교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네 학교를 세웠었죠. 네, 그분이 네, 네. 양정 말고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오는데 네, 남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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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는데 이 학교만은 묘하게 네. 양반만 들어갑니다. 아하. 네, 양반만 네. 들어가고 나중에 한성은 관립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나라 정부에서 세우는 네. 공립 한성 여자 고등보통학교죠. 네. 선생님 댁에는 그 이화 출신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화 학당으로 치죠. 네. 왜 이러면 이화 고녀 있고 대학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제 어머니는 그 이화 학당의 전통은 네. 혼인만 하면 네. 아무리 댕길래도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졸업인 저 10년에 졸업인데 네. 그만 9년에 혼인해서 네. 학교 그만뒀어요. 지금 네. 사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사진은 우리의 어머니세요. 네. 네. 이화 자당어른의 사진이군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안긴 사람이 저인데요. 생후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네. 우리 어머니의 그 틀의 머리가 네. 그때 유명한 개화기 여성의 머리죠. 우리 그다음에. 김한란 선생님이 이모님이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이대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네, 박사께서 네. 이모가 되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 손 위에 아니 어머니보다 아래세요. 아래, 네, 그래서 네, 함께 기숙사 들어와 공부하고
우리 어머니는 혼인을 하고 네. 이모님은 네. 끝끝내 하고요. 네. 네. 사촌 언니가 졸업했고요. 네. 내 언니, 나, 네. 사촌 언니의 딸, 네. 우리 언니의 딸 셋, 네. 내 딸. 네. 이렇게 벌써 이것만 해도 11나죠. 내 자신까지.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벌써 12인데 네. 조카 며느리까지 합하면 우리 집에 15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 저기 이제 우리 이모님이 박사 학위를 졸업하고서 네. 오신 다음에 네. 정동 교회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네, 이쪽 까만 저 콧 입은 니가 김한란 박사고. 네, 바른 그다음, 쪽으로요. 네. 네. 그다음 흰 쪽오리가 저 임본란이고요. 네. 다음은 제 언니 다이화 학당 그때 이화 고녀 학생이었죠. 네. 가운데가 우리 할머니. 아, 김한란 박사님 옆에 흰 쪽오리 네. 보고 계신 분이 김 선생님이시군요. 네, 저예요. 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네. 인천 배다리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네. 전 가족이. 네. 아, 그러니까 아, 바깥 우리 외할아버지 함께 외삼촌 전 가족이 14식구가 한꺼번에 세례받은 집안으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딸을 천부이화학당으로 보내주신 분이죠. 아, 할머니가 개화하셨어요. 네. 네. 그 자당어른께서는 그 당시에 이화학당을 다니시다가 결혼하신 후에는 무슨 사회활동은 안 하신 분입니까? 못하죠. 네. 그저 아버지가 정삼품이셨거든요. 네. 그 정삼품의 안방을 지켜줘 어디 가서 사회활동을 네. 해요. 네. 김완란 박사님은 뭐 그 후로 쭉 이화학당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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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했죠. 일을 하신 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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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이 이화에 들어가시기 전에 네. 그 이미 어머니하고 네. 이모 되시는 그 김완란 박사님하고 통해서 이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네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은 네. 이화는 네. 우리가 들을 때는 천국이에요. 네. 네. 그렇게 노래 많이 하고 네. 아 그야말로 그때는 우리 이화 학당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기생학교다. 왜요? 또 첩학교다. 그렇게들 말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화 학교 속에서 네. 가야금 배우고 네. 장구 두들고 네. 그리고 창을 배우거든요. 학교에서요? 네. 그게 도대체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저 학교는 저런 학교다 이게. 네. 이화 학교에서 그렇게 네. 기생들의 수업, 네. 그 음악이 이게 진짜 한 조선의 음악이다. 네. 그 선교사들이 거기에 마음을 돌려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양금 가르치고. 네. 그런데 어렸을 때 들어보면 그 얘기 들을 때 끔찍이 동경이 가고 네. 거기다가 우리 이모가 네. 이모님 김한란 선생님이 미국서 그렇게 아, BA도 MA도 또 PhD도 네. 거기서 다 하면서 이화 전문 학교에서 아, 학감으로 계시다니까 글로 나오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저 열심히 이화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들은 이화로 온 거죠. 네. 네. 그 당시에는 그 일제 억압 속에서 네. 항일운동이 대단히 그 격렬해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다니던 그 여학생들은 어떠했습니까? 네. 아, 아까 이미 그 전 50년 네. 그 속에 우리는 아, 일제에 그만 식민지가 됐다는 걸 얘기 네.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에게는 공동의 적, 딱 일본 사람 하나죠. 네. 그리고 자신이 알아야 한다는 학구력 네. 이거가 그야말로 플러스가 돼가지고 네. 해나기 때문에 3.1운동이라는 명료 국가 독립운동이 나오죠. 네. 그때 보면 남녀 별이 없습니다. 네. 다 독립운동에 네. 나섰죠. 네. 다 하나같이 내가 리더고 뭐가 이거 없도록 네. 전부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이화 고녀였을 때는 광주 학생사관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럼 나는 아, 이화 고등포등학교 네. 교 2학년 때입니다. 네.
나이보다도 학년으로 그때는 구분했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 학생의 그 억울한 거 듣고는 광주 그 남매는 내쫓기고 일반 학생들은 경찰들이 옹호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네. 이게 분해서 역시 또 학생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예, 운동을 하죠. 네, 네. 그때 이화고등보통학교 4학년 최복순 씨라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가 남장을 했습니다. 네. 그게 11월에 광주가 나고 네. 전국의 이 독립운동은 그 다음에 12월서부터 그러니까 맹렬하게 나오는데 1월에 이건 전국적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화 캠퍼스 안에 전문학교 학생이 있는데도 보기만 해요. 같이 동참은 안 돼요. 네. 학생들이 전부 하는데 4학년은 리더가 되는 거고 네. 3학년도 같이 하는데 2학년은 선동자로 이화고등보통학교에 12 사람이 있어요. 네. 그 12 사람으로 제가 하나가 들어간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재판할 때 네.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네. 2학년은 선동자들은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네. 바로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울타리 없는 감옥이 있듯이 기숙사에 집어넣어서 3개월 못 나와요. 네. 거기 국한된 제한된 지역 속에 있고 최복순 씨 또 지금 살아있는 분 임경애 씨가 있어요. 네. 그네들은 다 감옥에 오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문 당할 때 네. 이거는 이 지금 현대 대학생들이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고문은 그렇습니다. 잡아다 놓고. 네. 앞사람 고문할 때 옆에서 보게 합니다. 내 앞에 고문당한 사람이 네. 그분 지금 생존을 모르겠어요. 네.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양원숙, 네. 곽복녀라는 분. 네. 아, 그건 볼 수 없어요. 그냥 조금만 있다 모른다는 말만 하면 그냥 훌떡 뒤집어 넣으면 그냥 물 집어 넣으면요, 입에다. 금방 옆 깍깍깍 하다 금방 까말아지면 그냥 무릎에다 다시 엎어놓고 등만 뛰더라 콱콱 쏟거든요. 이걸 옆에서 볼 때 정말 무서워서 못 견뎌. 네. 근데 이 고문 끝나고 난 다음에 너다 봤지 네. 대라 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누가 너 보고 선동자 되라고 하느냐. 요래서 그 이름만 알아내면 돼요. 네. 근데 죽어도 그거는 얘기 안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떠한 고문에도 한 번도 구름이 없었어요. 네, 저 그 당시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요. 네. 남녀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젊은이들의. 뭐 젊은이의 그 서로 동경하는 거는 뭐 지금과 다름이 없죠. 네. 네. 그런데 다만 방법은 다릅니다. 네. 지금 학생들은 내가 볼 때요. 네. 조금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야말로 사랑하면 그야말로 손 꽉 잡는 거 이건 또 구식이더군요. 네. 서로 그냥 꽉 끼고 나갈 때 보면 뭐 이래 어쩌면 좋으나. 네. 난 지금 내 손녀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 금년에 네. 얘가 이제 데이트하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외손 이 할머니는 그게 걱정이에요. 네. 아직은 없지만 네. 누가 합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편지입니다. 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보내주죠. 네. 네.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연애 구애 편지인데 네. 그 참 문학 편지예요. 네. 네. 뭐 달 얘기 나와도요. 네. 보통 달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를 읽는 지금 읽고 있는데 네. 내 책에 불빛 대신 달빛이 비춰준다. 이러면 아주 네, 시적이군요. 시적이에요. 네. 그런 편지를 잘 아시는 거 보니까 많이 받아보신 것 같아요. 받아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이화 전문까지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 받았는데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네. 기숙사 학생 치고 편지 안 받아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받으면 네.
사감 선생님의 가장 어려운 일을 편지 감독입니다. 그거 다 읽고 요걸 줘야 하냐 안 줘야 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그런데 네. 보다가 보면 답장이 없는 학생이 계속해 몇 년이 있거든요. 네. 그럼 무조건 줍니다. 그 편지는. 네. 그래서 무조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같은 편지를 해와야 한 번 본인에게 갑니까? 그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신용이 되면 그때는 늘어 돼요. 그래서 네네. 나한테는 동일 인물이 네. 이화 전문 졸업할 때까지 준 분이 계세요. 편지를요? 네. 네. 정말 감격했어요. 그 편지에. 그 편지에. 네.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얘기하면 큰일이게 결혼은 안 했으니까. 아 결혼을 그분하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 이제 만약 우리 아들이나 손주들이 보면 아이고 할머니도 그랬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의뢰 연애 편지죠. 네. 그때는 전화가 없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전화로 불러내고 네. 전화로 사랑 표시하고 네. 그다음 곧 그다음에 만나고 퍽하 네. 단거리 선수들이죠. 그런데 네. 우리는 장거리 속에서 마라톤을 하셨군요. 네. 마라톤도 아니야. 뛰지는 못해요. 그런데 네. 그 편지라는 거 참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네. 문학입니다. 네. 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편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문학의 발달이 편지로부터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시적인 편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시만 아니에요. 네. 완전히 네. 모파상의 단편 소설도 나오죠. 네. 선생님 이화 고보 네. 나오신 다음에 네. 이화 그 당시엔 여전히 네, 이제, 그랬죠. 네. 입학하실 네. 때에 문과를 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문학을 좋아했어요. 네, 네. 그건 문학적인 편지를 많이 받으신 때문인지. 다소 영향도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이 네.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문학적인 그런 편지로 답장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간혹 있긴 있어요. 네. 문학적으로는 안 쓰고 네. 나는 사실적으로 써요. 사실적으로 쓰십니까? 네. 네. 이 문과를 공부하시면서 그 당시 즐겨 읽으셨던 책은 어떤 책이 있습니까? 네, 그저 이화 전문가니까요. 네. 그때는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입니다. 네. 그냥 벽에 꽉 쌓인 네. 문학 전집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전부 읽으셨고. 네, 전부 어떻게 다 읽어요. 네. 그게 다 일본 말로 번역된 거죠. 근데 네. 참 잘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볼 때 마음으로 내가 4년 있는 동안 네. 이 책을 최 읽으리라. 네. 근데 그렇게는 못 다 읽었죠. 근데 네. 많이 읽고 네. 토스토이 거나 토스토스키 거나 네. 네. 또 입센 거나 네. 또 버나드 쇼 거나 네. 또 일본 사람 거는 키쿠치칸 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연문이죠. 네. 그야말로 네. 그저 사랑을 다룬 얘기고요. 네. 저게 이화 전문에 들어서 예과 사진인데 네. 저기가 쓴 사람이 이쪽 맨 끝은 일본 사람인데 한복을 입고 다녔고요. 그 다음이 중국 아이고 네. 바로 그 옆에 머리 숙이고 앉은 사람이 제 뒷머리채가 저렇게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우리들이 다 공부를 네. 한 거죠. 네. 그때 그 당시 전부 머리를 저렇게 길었죠. 닦고 다녔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하겠다 했는데 그 책을. 근데 내가 책 때문에 학교 두 번 결석한 일이 있어요. 나 모범생이었는데 네. 그렇게 결석까지 하면서 책 읽은 그 책은 뭐냐? 네. 제니아 그 네. 책이고 네.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그 문과 네. 그게 영어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건 그때 내 기억에는 일본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작가의 스칼렛 레터라는 네. 주홍 글씨죠. 네. 그 두 책만은 학교까지 안 가면서 읽으셨어요. 네, 읽을 네. 만큼 거의 책에는
미치다시피 네. 읽었어요. 네. 작품을 직접 쓰시기도 하셨습니까? 글쎄 썼다가 네. 그게 졸업하자 곧 동아일보에 냈는데 네. 낙선됐죠. 그 후로는 글은 안 쓰셨습니까? 감히 못 써요. 너무 네. 부끄러워져서 그때. 그리고 남의 당선된 거는 네. 지금도 최고로 당선작은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아. 아직도 문학 소녀입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하나 쓰시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서클 활동이 있었나요? 무슨 특별 활동이라는 네. 것이? 그게 기독교 학교 중심으로는 네. YWCA예요. 네. 그래서 그 회를 운영 잘한다는 건 네. 결국 리더십을 기르고 네. 또 공부한 사람들의 책임감, 네. 사회에 나와서 일해야 한다는 네. 거 네. 그런 의식이 강하게 네. 나오게 되죠. 네. 네. 농촌 계몽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제 김한란 선생님이 거기 1915년 전으로 아는데 네. 이화 전도대라 해가지고 네. 농촌 계몽으로 나가시는데 그걸 전도대라고 아니면 일본 사람이 따라다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다 결국 일본 사람에게 저지당해서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마음속에 깊이 느꼈다가 네. 34년에 네. 나갑니다. 네. 그때는 혼자서 나가요. 네. 여러 사람이 조직해 나가면 저지당하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로 나갔죠. 그 당시 굉장히 그 여성 혼자서 외지에 다니시기는 어려우셨을 텐데 집에서 반대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네. 우리 외할머니가 네. 오죽 개방적이세요. 네. 그런데다가 김한란 선생님이 이모님이신데 네. 집안이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네. 이모님은 그 농촌 계몽으로 나가는 걸 무던히 좋아하셨죠. 네. 지원을 해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보내시는 곳까지 네. 찾으셔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요. 그럼 가시면은 뭘 하십니까 거기서? 주로 그야말로 문명 퇴치입니다. 아, 글을 가르치십니까? 네. 네. 지금은 문명이라는 거 우리나라 없죠. 없지요, 네. 네, 우리는 고학력 네. 나라죠. 네. 근데 그때는 네. 너무 또 난놓고 기억자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학교 네. 못 간 아이들이 네. 절대수니까 네. 낮에는 아이들이고 네. 저녁에는 부녀자고 아주 밤 깊이는 네. 왜 남자들은 다 농사 일을 지니까 밤이 아주 늦을 때는 남자들이 그야말로 심리, 이심리 밖에서 불을 켜들, 관설불 네. 켜들고 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대개 또 남자들은 국민학교 졸업생들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에게는 고등, 보통 학교의 네. 정도의 글을 가르치면서 지났죠. 네.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네.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그 일을 졸업한 후에도 끝끝내 했기 때문에요. 27 되는 봄인데 네. 그것도 안 하게 그냥 시골에 있었으면 안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 그때는 조선 역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긁어 쓰는 글씨로 써서 네. 조선 역사를 가르친 거가 들켰어요. 네. 그래서 2시간 이내 여기서 나가라. 네. 그게 쫓기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서 왜 또 그렇게 그 혼인하자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이 청혼을 하는데 그렇게 반가워지대요. 그래서 결혼됐습니다. 네. 그래서 27살 됐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때 만약에 농촌에서 계속해서 그 농촌 계몽 운동을 하셨더라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지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난동촌 청년이 네. 청혼만 하면 네. 뭐 두 말 안 하고 완전히 시골 사람 되겠다고 그땐 논에 여자 안 들어가는데도 논 일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느 청년 한 사람도
감히 전문학교 졸업생한테 청혼 안 하대요. 예. 외로 속으론 쓸쓸했죠. 그렇습니까? 네. 에, 졸업하신 후에 네. 결혼하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 모교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해방 후입니다. 네. 해방한 다음 해 네. 이화여자대학교가 대학으로 됐죠. 네. 대학으로 되니까 제 이모님은 네. 저를 잘 아니까 네. 이 사람 밤낮 고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참 행운아였어요. 나는 네. 네. 국어 전공이 없었으니까 그때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한문 많이 아는 사람 데려오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화로 불리는 거예요. 네. 참 그때 저한테 공부한 사람 엉터리 공부해왔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네. 가르치기를 고전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학과 뭐 그때야 네. 인현 왕후전이나 네. 네. 해경궁 홍시전이거나 네. 네.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그걸 선택해서 하기 네. 때문에 네. 너무도 신기해서 네. 나로서는 이 무식한 사람이 네. 인기였어요. 네. 그걸 가르치기 네. 때문에. 선생님 비열명이 있으셨습니까? 호랑이라 하대요. 왜요? 그렇게 어려웠대요. 제가 네. 사나웠대요. 아. 예를 들어서 하라는 그때는 이게 저 장문이 아니고 논문에도 네. 네. 짧은 논문을 네. 얼마 동안씩 꼭 써오도록 네. 하거든요. 그럼 요거 안 쓰는 사람이 있으면요. 네. 그럼 틀림없이 네. 그 끝수에서 깎아버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내 글은 고전이 많아서 네. 한문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붙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얻어와요. 네, 그거를. 네. 그럼 그것도 하나같이 다 받다가 예, 이거 해석이 좋구나 하면은 그 사람 불러서 그거는 덮어놓고 시험을 치르니까 네. 못하죠. 네. 못하면 너와 뵙게 왔느냐. 아. 이걸로 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네. 호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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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학점에 대단히 까다로우신 교수님이셨군요. 네. 무척 까다로웠어요. 네. 네. 이 학생 처장으로도 오래 그것이 호랑이에요. 그때 얻으신 별명이 네. 그렇습니까요? 그분 네. 14년 전후했기 때문에요. 네. 이화대학교에서 가장 오래 학생 처장 노릇하면서 괴롭혔죠. 네. 그 광복 후에 선생님이 주로 그 네, 후진 양성을 네. 많이 했는데 일제의 억압 36년 동안에 우리 것을 많이 상실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회복하는 데 어떤 데부터 주력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네. 또 미국 가서 공부하기를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돌아오면서 가장 원한 것이 나는 교육사로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화대학 대학원에서 교육사를 우리 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교육사를 하고 글로 책을 쓰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우리 학교에서 학과목으로 넣었죠. 네, 네. 이 학과목 넣는 데는 이화대학교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네. 여기는 그때 이화대학교의 제 은사 네. 김엠마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뒷받침해 주신 거예요. 네. 그걸 우리 학교에 학과목에 넣어야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55년서부터 한국 교육사를 강의를 했죠. 아하.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그 이화에 오래 계시다가 네. 동구 여상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때가 바로 평준화입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분리화라고 하죠. 네. 근데 동구 여상은 제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 남편 되는 네. 분이 그러면 영감이라고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70 넘어 돌아가시고 네. 나도 70 넘어 혼자 된 사람인데 네. 돌아가신 분은 존칭해야겠어서 영감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네. 네, 그분이 세운 학교예요. 아, 그리고 그분이 그때까지 중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분리하겠다 할 때 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화대학에 네.
입대까지 있으면서 60을 바라본다. 네. 그러나 이화대학교의 후배들은 얼마 가서 색을 받아오는데 네. 당신이 세워놓은 학교, 네. 부부가 함께 이제는 네. 우리의 교육 이념을 펼쳐보자고 그런데 네. 반대하대요. 네. 가장 어렵게 취직됐죠. 네. 그래서 교장을 중학교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이와 같이 한 거죠. 네. 네. 그래 중등교육으로 이 자리를 옮기신 다음에 어려우신 점도 많았겠지만은 대학과 다른 어떤 보람도 있었겠죠? 어려운 점은 많고요. 네. 보람은 각기 다릅니다. 네. 다른데 이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네. 순전히 네. 국민교육에서 지적으로 좀 더 높은 지적인 것을 수용하는 이것까지 넣어주는 교육이에요. 네. 무척 보람을 느끼면서 사명감은 더 1대1의 사명감이 강했습니다. 네. 네. 이 선생님께서 학교 다니시던 여학생 시절과 선생님이 교장이 되셔서 이 가르치시던 그 제자들, 여학생들 물론 세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참 다르대요. 네. 우리들이 당길 때는 그야말로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네. 특히 우스분을 대할 때 네. 가족을 대할 때 항상 다소 곧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의사 표시를 많이 안 합니다. 네. 그저 조용하게 듣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은 네. 발랄하죠. 네. 의사 표시를 잘하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너무 지나치면 가만히 있자. 너 지금 의사 표시냐 말 대답이냐 네. 그래줍니다. 그러면 네. 어린아이들에도 얼른 얼굴을 붉히면서 네. 알아들어요. 네. 웃어요. 네. 그 정도 보면 지적으로 훨씬 우리보다 네. 더 앞섰죠. 걔네들이. 네. 네. 오늘날을 사는 현대 여성들에게 혹시 충고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뭐 별로 없는데 그저 놀라는 면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리 뭐라 해도 골격부터 다른 동양인이고 네. 그중에 한국 사람의 이 골격이 일본과 다르고 중국과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이 네. 무조건 더욱이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서양식의 화장을 짓게 하거든요. 네. 그럼 난 봅니다. 네. 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네. 화장은 했지. 네. 모양을 낼 줄 모르는가. 모양은 나 생긴 그대로 나타내는 것. 화장은 변해놓는 겁니다. 네. 왜 우리 자신을 변해놓느냐. 네. 이게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는 건 TV를 보면서 실제는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TV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극 중에 그 젊은 여자들의 남자하고 언쟁 나오다 뺨을 철썩 때립니다. 남자의 뺨을요? 아, 네. 남자가 중해서가 아니죠. 네. 남자가 여자 뺨 때리는 그건 별로 안 나오대요. 이제는 네. 연극에. 네. 여자가 남자 뺨을 철썩 때려요. 네. 그런데 나는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나에게는 아주 확고한 존두 사상이 있습니다. 머리가 높아요. 네. 이 머리가 네. 이 오관이 다 있으면서 우리 생각을 전부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이 머리의 신경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신체가 뜻대로 안 돼요. 네. 그 존귀한 뺨을 네. 그저 철썩 내붙일 때는 가만히 있자. 이거 언제 우리나라의 문화였던가. 네. 우리 여성들 네. 그저 부대 네. 모든 거는 다 새로운 21세기가 되대. 네. 우리 전통에서 네. 동양 사상에서 네. 동양 문화 속에서 네. 좋았던 점은 네. 차서서 우리 걸로 만들자. 네. 그겁니다. 네. 네. 오늘 참 그 좋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여성 교육이 100년을 맞이하는 해 평생을 그 우리나라 여성 교육에 몸바쳐 오신 동구여상의 이사장이신 김종옥 선생님을 모시고
100년의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역사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그 후진 양성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숨이 인단한. 네, 네, 열심히 시간을 일하겠습니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